언젠간 슈퍼게밍 끝났어. 안 될 것 같아. 슈퍼게밍 점점 멀어지고 있어 지금. 언제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안 돼. 여보, 시진핑하고 트럼프 무역 협상 잘 됐어 안 됐어? 몰라. 뉴스도 안 보고. 야, 우리 저 큰아들도 지금 가면서 아빠 힘내 화이팅 그러면서 갔는데 어? 잘 안 됐어. 그 내가 회의할 때 또 투자 되게 잘하시는 분 있거든. 큰 자산 모으신 내가 존경하는 또 선생님 있어. 그 선생님이 난 잘 될 것 같은데. 저도요. 딱 그랬어요. 잘 되는 게 뭐야? 시진핑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사인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망하는. 제일 안 좋은 게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하고 팔은 없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거기서 결판 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걸 수도 있어. 근데 재난자들이 질질 끄는 거야, 주식쟁이들은. 결판이 빨리 나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중국이야. 아, 이거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긴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좀 힘들게 된 거죠. 저성장 국가로 바뀌는 거가 사실 예정돼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왜 예정돼 있어? 중국의 부흥 때문에, 중국의 부흥. 중국이 크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중국이 이제 생산 기지화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워질 거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베이스잖아.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이제 대만 같은 꼴 나는 게 예정돼 있었다는 거지. 이해되지? 어렵지는 않지. 뭐 어려워. 저성장 국가가 꼭 나쁜 게 아니야. 그렇잖아. 꼭 고성장 국가가 좀, 지금 고성장 국가도 많이 있잖아. 뭐 베트남 그런 데가 최고적게. 당연히 밑에서 올라가고 처음에서 안전해서 올라가려면 성장이 높은 거고, 이제 저성장 국가들 어느 정도 이룩하는 애들이 저성장 국가잖아. 우리 이제 저성장 국가로 들어왔잖아. 이거는 뭐 문재인 때문이고 누구 정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건 상관없어.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 끌어올리니까 답답한 거지. 그거에 대한 그 경제 이해도가 낮으니까. 아니 그렇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중국도 점점 있잖아. 저성장 국가로 가는 게 보여 안 보여? 내 눈에는 훤히 보이거든. 중국이 또 뭐가 문제냐면, 중국이 이제 생산기지화 됐을 때는, 아 오늘 교육반 오늘 이렇게 갈 게 아닌데. 아닌데 이거 개 길어지는데. 이거 짧게 닮을 수도 없고, 이거 길어지면 이거 사람들 안 본단 말이야. 20분 안에 끊어야 되는데, 이거 20분 마지노선인데, 이거 1, 2부 할 수도 없고. 이게 주식방송의 은근히 꿀이야. 왜냐면 하루에 소재가 두 개씩 나와. 그래서 방송 속도보다 소재거리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아, 패스. 패스.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아. 오늘 내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막 길어. 지금 막 대본은 긴데 다 자르자고, 이거. 어차피 결론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장인 약세인데, 이럴 때 본업에 충실하면서 좋은 회사를 천천히 모아가면 장 분위기 바뀌었을 때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또 본업 있잖아. 우리 본업 충실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뭐야, 우리 본업. 유튜버. 야, 이제 10달러씩 들어와. 4달러씩 올라와서 10,000원 이상이란 말이야. 16,000원 돼. 이거 오늘 찍어가지고 한거 같다가 달러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이거 10달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돈이라니까. 라이브하면 막 20만원씩 쌓여. 큰 돈, 엄청 큰 돈이야. 이런 거 갖다가 주식 하나 살 돈. 방송 한번 하면 이마트 한 주 사는 거라니까. 아, 이마트 얘기하면 안 돼. 이마트에 내가 이제 프레임에 갇혀버려. 이테크로 바꾸자, 이테크. 이테크 주가가 견제. 이테크 같은 구주 산다니까. 제 경험상 항상 승패가 어디서 갈리냐면,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사기 싫을 때. 사실 주식 이렇게 막 흐르면 어제 싸다고 샀는데 거기서 또 한 막 5% 빠지면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어. 인간의 본능상 안 사고 싶어. 손실 회피 본능 때문에 그래. 이럴 때 이제 아 사기 싫어하면서 막 산 사람들 있잖아. 나는 그걸 사거든. 아 사기 싫으면 한단 말이야. 유튜브에서 찍어서 돈 들어오면 그거 갖다 한단 말이야. 자기 월급 언제 들어와? 15일. 얼마 안 남았네. 야, 그거 다 태우자. 더 태우자. 야. 더 태워. 이거 또 월세 언제 들어와? 빨리. 더 태워야 돼. 그렇게 사기 싫은 사람,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승패가 갈린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 제일 나쁜 거는 떨어지는데 걷다가 이제 다 내려왔는데, 이거 빠져봐야 나는, 이거, 우리 결론만 또 얘기하자. 2079로 오늘 마감하는 거 같은데, 2020이야, 내가 볼 때는. 빠져봐야.
그 아래서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걸 바텀으로 갔다가 나는 사실 한 이쯤에서 반등할 거라고, 2100선에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역 협상도 잘 돼. 망했어. 망했어. 이거, 아,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야. 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산 거야. 이거 맞춰도 의미가 없는 거고 틀려도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걸 맞힌 게 의미가 있으면 내가 10번에서 10번 다, 10번이 아니라 100번에서 100번 다 맞춰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한두 번 맞히는 거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하고 승패가 갈리는 거야. 거기서 계좌가 차이 나는 거야. 이게 주식이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주식이 없어. 이게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속담인데, 쌀만 갖고 선물 옵션 쳐가지고 떼돈 번 그 일본에 뭐 몇백 년 전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대. 쌀이 떨어질 때 쌀을 안 두고 있는 사람은 쌀 올라갈 때도 쌀이 없다는 거 그랬대. 크으, 진짜 너무 명언이거든. 이거 너무 명언이야. 주식 떨어질 때 주식 없다가 주식 올라갈 때만 주식 들고 있는 사람 이걸 나와. 진짜 나와 형. 나한테 메일 보내. 네, 형님 모시겠습니다.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런 잘하는 사람 있으면 배워야지 뭐.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없다는 건 아니고 나는 아직 못 봤어요. 있으면 좀 메일 좀 부탁드리면 제가 찾아가서 제가 무릎 꿇고 좀 배우겠습니다. 그렇대.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현금 있으면 뭐 좀 뭐 알잖아. 뭐 좀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몇 명 안 돼. 우리 몇 명들 우리 저 지인들끼리 하는 그냥 아기자기한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나는 그대로 행동하니까. 근데 오늘은 뭐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오늘 지금 뭐 달러도 안 들어. 어 입금 됐더라. 어 됐어. 근데 내 원래 계획은 한 5월쯤까지 올 한 중순 이때까지 딱 해가지고 바짝 땡긴 다음에 줄여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좀 옮겨놓으려고 그래. 내 계속 미국 주식, 미국 관련된 뭐 자산으로 조금씩 올려. 그래서 제가 달러 자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망해도 돼. 망해도 돼. 난 몰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지금 어? 전쟁 나면 다 보트 다 사놨어요. 여기 정박해놨잖아. 우리 내 요트. 우리 그거 타고 배 타고 가면 돼. 괜찮아. 근데 이제 내가 트럼프 형 이제 스타일이 내가 이제 나 디테일한 그걸 몰랐거든. 디테일한 중국이 왜 거부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건 몰랐는데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봤어. 미국이 요구한 거고 중국이 거부한 걸. 그걸 좀 디테일하게 봤으면 내가 맞췄을 것 같아. 이번에 안 되고 더 길어진다고. 이거 뭐 받기 힘든 거를 얘기를 했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를 이제 제안을 해. 이 형이 스타일이 그런 거야. 자기랑 나랑 딜을 하는데 이게 태국 짜뚜짝 시장에서 통하는 방법이야. 자기가 나한테 10만 원 불러봐. 이거 명품 백이야. 얼마야 그랬지 자기가? 10만 원. 천 원. 9만 원. 천 원. 천 원. 8만 원. 천 원. 안 팔어 아니야. 어, 안 팔아. 그렇게 기다려. 천 원 하던 애가 갑자기 딱 좀 기간이 길어진 다음에 이미 이게 앵커가 있단 말이야. 받을 수 없는 걸 딱 얘기를 해. 이제 절대 강자야. 자기는 나한테 그 천 원이라도 받던지 상황이 아니면 안 받는 거야. 그냥 그 명품 갖고 자기 죽어야 돼. 근데 내가 그 한 만 개 살 건데 계속 천 원 부르는 거 아니야. 천 원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팔아도 죽고 안 팔아도 죽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계속 천 원 부르다가 어? 자기가 마진이, 자기가 원가가 만 원이야. 어? 내가 거기다 9천 원 딱 불러. 그럼 자기 판다니까. 이게 팔아. 그러니까 이 트럼프 형이 딱 딜이 그거야.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건 뭐야? 중국도 지금 잘 살아보세요. 이거야. 지금 그전에는 얘네들이 중국이 왜 경쟁력이 있었냐면 어? 임금이 싸지. 임금만 싸? 인권도 없어. 인권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노동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인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 독립후생에다가 들어가는 돈 얼마나 많아. 산재사고 나고 막 이렇게 해두면 다 물어줘야 되잖아. 근데 외국 기업이 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기업이었단 말이야. 인건비 싸지. 인프라 착착 깔렸지. 어? 그리고 뭐 산재하다가 사람 죽고 뭐 해도 아무 뭐 사람과 뭐 5만 원이면 끝나지. 너무 깔끔하잖아. 너무 좋았잖아. 근데 점점점 중국 애들이 올라가고 있어. 지금 노동 경쟁력이 떨어진다니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느낀단 말이야. 진핑 형도.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도 잘 살아보세. 우리도 고부가 가치 산업 해야겠다. 지식 산업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그렇겠어.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맨 밑바닥에 찌그러져 있어. 이거 아니야. 지금 딱 막는 거 아니야. 그 세부 사항을 보면 그런 거야.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나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 교육만 빨리 가자. 결론은 그거 하나야. 북한 딜하고 중국 딜이랑 똑같아. 맞물려서 내가 볼 때 한 큐 해결할 것 같아. 그냥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되 시간을 길게 가서 거기서 조금씩 얘네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그러니까 뼈골 그냥 아주 끝까지 다 발라서 그냥 다 가져가겠다는 거지.
그 조금만 콩 한 장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가져가는데 질질 끌면서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 형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딱 하나야. 왜겠어? 미국이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그래. 미국이 반대로 진핑 형하고 트럼프 형하고 자리 바꿔놓잖아? 그럼 똑같은 걸 당하는 거야, 럼프 형이. 미국이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관세 매기면서 시간 구기면서 기다리는 거지. 근데 만약에 딜이 빠그러질 수도 있잖아. 그래도 상관없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막 제가 경제 짓불도 모르는 언론에서 미국도 큰 타격을 입는다. 미국 소비자가 더 비싸게 뭐 물건을 산다. 그 관세 세금이 어디로 가냐면 국가로 들어가. 미국은 그 돈 갖다 다시 또 국민들한테 풀면 돼. 그만큼 중국한테만 패널티를 준 거야. 그만큼 다른 데는 어드밴티지가 생기는 거지. 뭐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런 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더 팔아. 예전에는 뭔가 생산기지를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 지금은 공정 뚝딱 져. 양산기들이 원세 발달해가지고 모회사에서 그냥 딱 인력만, 자본만 투입하잖아? 바로 베트남에서 뚝딱딱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 다 뜯어가지고 베트남을 옮겨서 하는데 몇 달 안 걸린다니까. 다다다닥 해가지고 납품한다니까. 베트남에서 해서. 그게 이미 옛날에 왜 미국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일본이 왜 졌는지 그 답이 이미 역사에서 다 나왔어. 스페인 무적 함대가 왜 졌는지 이미 과거 역사에서 다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생산력, 생산력. 그 생산력을 돕는 건 뭐야? 금융 레버리지야. 이해돼? 그러니까 미국이 있잖아, 전쟁 초기에서 막 잠깐 밀려도 있잖아, 내부에서 생산시설 빨리 만들어가지고 바바박 빨리 만들었단 말이야. 스페인 무적함대가 처음에 얘네가 막 다 이겨서 우리가 무적함대야. 근데 각계 정토에서 막 이기는데 뽀개는 거보다, 이거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은 알아. 저그 방식 있잖아, 무한 해철해가지고 사우론식 적을 하려가지고 부서지는 거보다 더 많이 막 만드는 거야. 막 격계병체에서 지면서도 더 많이 만들어. 근데 그렇게 더 많이 만들려면 금융 시스템이 발전해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왜 어렵냐면 그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통째로 막 뭉개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가 안 도는 거야. 이게 알겠지? 왜 은행이 필요하고 왜 레버리지가 필요해.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아 왜 이렇게 교육방송 오늘 이상하네 이거. 그래서 졌어. 결론만 얘기하면 모든 진 국가들의 공통점이 금융 시스템이 후졌고 생산 시설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모회사들이 다 해외에 끄터졌죠. 삼성도. 중국 거 있잖아, 베트남을 이전해서 팔면 된다니까. 진짜 나는 진심으로 그냥 다 딜 태고 중국이 평생 동안 관세 30, 40% 처음 왔고 아주 그냥 저거 됐으면 좋겠다. 아주 저거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기회가 생기는 거야. 우리나라가 여기서 조금만 더 노동 경쟁력을 올려주면 돼. 그러면 중국이 이건 25% 관세로 가는데 우리는 FTA로 그냥 공짜로 가잖아. 25%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조금만 잘 만들어서 납품하면은 다 우리나라 거였어. 다시 중국에 갔던 공장도 있잖아, 다시 우리나라 돌아오는 거야. 이거는 쌍수 들고 막 해결해야 돼. 근데 결국은 잘 되겠지. 적정선에서 또 타협하겠지. 진핑형도 물러서고 트럼프도 이렇게 지금 막 때리다가, 그 옛날에 그 중국 속담 중에 또 그런 게 있어. 강아지가 다 맨날 패다가 안 패잖아? 그러면 그 강아지가 고마워한다니까? 사실 안 패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거라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사드 갖고 막 개질을 하잖아. 그러다가 사드 얘기 안 하잖아? 그럼 우리가 막 고마워한다.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애초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때는 초대하게 뭉개해야 돼. 너희들한테 안 팔아 하고. 장기적으로 그게 이익이야. 단기적으로 산업 뭉거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렇게 하나하나 뺏기다 보면 나중에 빤스 한 장 입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게 된다니까. 딜이라는 게 그래. 적정선에서 거기서 끊을 때는 딱 끊고 해야 돼. 장기적으로 봐야지. 장기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봐야지. 야 이거 하나 오늘 분량이 끝나버렸네. 내가 유튜브 이런 거는 거의 안 봐. 경제 관련된 건 안 보는데 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바람의 수님 동영상도 끝까지 본 게 하나도 없어. 5분 보고 다. 종목명? 뭐 끝. 뒤에 무슨 얘기 할지 사실 알거든. 종목명하고 딱 끝나는 거야. 근데 몇 시간씩 막 이런 거 있는 거야. 몇 시간. 몇 시간씩 근데 조회수 꽤 나오는 것들 막 있더라고. 다른 뭐 것들도. 대단해. 거의 영화야, 영화. 그걸 보더라고. 야, 이거 오늘 사실 할 얘기 다른 거 있었는데. 그 토요일 날 만난 그 부부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내가 사람들 만났거든, 부부. 이거 너무 길어지네. 이거 너무. 또 잘라야겠다. 나도 그 제이님 같이 영상 한 2분으로 해야겠어요. 이거 5분 내에. 아, 20분도 너무 길어. 아, 누가 봐, 20분이에요. 그거. 20분 동안. 그냥 2분 한다니까. 1분 2분에. 1분 2분 하고
영상 한 편당 버는 돈은 나랑 똑같은지 아니면 더 적어요. 근데 그 영상 막 10만 원씩 조회수 나오잖아. 개꿀이지. 그러면 10만 원 해봐. 3원 거 봐. 그럼 30만 원씩 버는 거 10만 원 보면 2분 찍고. 나는 20분 찍고 말이야. 이거는 아니 2분 내로 해야 돼. 다음에는 2분에 내가 내일이라 모레는 2분에 한번 끝내보자 한번. 그 말 빨리 해가지고 여기다 타이머 딱 놓고 타이머 띡 놓고 띠리리 해서 2분에 하자고. 오늘 여기서 하고 2부로 넘기는데 다음에는 2분? 한번 그 영화만 따라서 한번 해봐야겠어. 파워 유튜버 따라 해야 된다니까. 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럼 2부에서 뾰루롱.